그룹 엑소의 멤버 시우민이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 조금은 낯설지만 여전히 훈훈했는데요. 지난 7일 시우민의 입대 현장, 그를 배웅하기 위해 수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시민 사랑해, 건강히 다녀와요. 화이팅!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시우민은 별도의 행사 없이 조용히 입대했는데요. 엑소 멤버들과 최강창민은 현장을 찾아 따로 배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우민은 입대에 앞서 지난 4일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이 보내준 편지를 읽으며 잊지 못할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우민이었던 너의 20대를 돌이켜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야. 이제 그 부담감과 무게를 다 내려놓고 건강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도 우린 여전히 엑소의 문석이는 시우민이라는 사실을 변치 않아. 이날 엑소 멤버들도 팬미팅 현장에 깜짝 등장, 훈훈한 우정을 자랑했는데요. 팬 여러분들도 기다린다고 하고 다치지 않고 건강히만 오면은 좋겠어. 아프지 말고 빨리 다녀. 멤버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엑소의 맏형으로 멤버 중 첫 군복무를 이행하게 된 진짜 사나이 시우민. 2년 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길 섹시언이 응원하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국내외 수많은 팬들의 행렬이 이어진 이곳.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균 사랑해! 균 오빠, 서지 배제 축하합니다! 균윤아, 고생했어요. 많이 먹고 싶어.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균 축하드립니다!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규현이 드디어 팬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다 간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시작됐는데요. 2년간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다시 만나는 그 자리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충남 논산훈련소에 입소 후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한 규현. 규현 씨 축하드립니다.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지나 소집 해제를 명받았습니다. 기다려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건넨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난 그는 이후 SNS를 통해 팬들에게 복귀 소감을 남겼고 멤버들 또한 그의 복귀를 환영했는데요. 그동안 고생한 규현 씨,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